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을 들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한 시간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어떤 순서대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조로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 징조론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림의 초기 징조, 그 다음에 재림의 중간 징조, 그 다음에 재림의 최종적 징조입니다. 초기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림의 초기 징조다라는 말씀. 이거는 뭐냐면 교회사 2000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왔고, 2000년 동안 뭐 전쟁이 계속되었고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전쟁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완전히 글로벌한 전쟁이었잖아요. 글로벌한 전 세계가,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개입이 됐고, 또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해서 또 미국까지, 사실은 전 세계가 참여했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전쟁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도 사실은 한반도에서만 싸웠지만, 거기에 유엔의 16개 국가가 군사들을 보냈고, 또 거기에 뭐 30몇 개가 되는 국가들이 또 자원과 이런 걸 보내가지고, 사실은 한국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규모는 세계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도 굉장히 그 큰 전쟁이었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전쟁에 당사되는 두 나라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국가들, 이렇게 또 보면은 큰 세계가 큰 블록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규모 자체가 글로벌해졌다.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달라진 것이고, 21세기에는 더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중간 징조는 이제 특별히 요즘에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역사상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에 그 오픈도라든가 이런 그 순교자의 소리라든가, 순교자를 추적하는 선교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그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에 그때 100년 동안 순교자의 숫자가 1900년 혹은 1800년 동안의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론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뭐 통일교, 또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구원파, 정명석, 뭐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양상을 나타내겠지만, 사실은 최근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미국이 합법화했다는 거. 미국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합법화되면서 결혼관이 깨어지고, 또 성적인 부분에서의 그 부도덕함이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죽이고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는 폐륜 범죄가 증증하고 있죠.
그런 범죄는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범죄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범죄들이 점점점 폐륜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징조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마지막 징조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 민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노스입니다. 종족이라는 개념, 종족.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에 속해 있는 나라가 200개에서 220개로 보는데 그 나라들 중에 어느 한 나라에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있고 또 복음 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로 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족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있는 종족이 11,000개로 봅니다. 11,000개의 종족 중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 최근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11,000개 종족이 있고 이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가 한 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7,000개 언어로 성경의 번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12년 걸린다.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면 성경이 전체 성경은 아니더라도 전체 66권은 아니더라도 복음서 한 권이라 할지라도 복음서 한 권 정도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7,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걸 1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든가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10여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단체들의 일단 현재 상황은 12년 정도 이후에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한 권은 이제 읽을 수 있게 됐다. Available 해진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건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것은 교회라는 간판은 달았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배교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단계죠. 그래서 저는 이 배교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봅니다. 배교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 그 이후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뭘 하는 자냐면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는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세계 열국이 이 짐승을 따르고 지지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그 경배라는 걸 요구하고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
666을 찍죠. 찍게 되고 666을 맞지 않는 자들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666을 맞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당한다. 그렇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고 그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 그가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자기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지구촌 정부, 지구의 정부를 거기서 다스리게 되면 그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죠. 그때가 바로 큰 환란. 왜 큰 환란이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요. 네, 바로 그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예비처가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의 그 기사를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소가 있더라고 말씀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고 겁낼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순교하도록 되어 있는 순교자들은 또 그때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의 군대를 모으는 곳이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전쟁 최후에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부활하신 인성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강림하시죠. 그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주님과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벌리면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학문적으로 좀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견해가 다양하다는 것만 아시면 제가 볼 때는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느냐? 아니면은 순교자만 부활하느냐? 이런 견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복음주의권, 개혁주의권에서의 견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최근에 순교자만 부활한다. 순교자들만 부활해서 순교자들만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소수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로는 이제 로버트 마운스라는 학자,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민병석 목사님이 순교자만 부활한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 성도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할 때 변화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변화가 아니면은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냥 원래 이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변화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좀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 모두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할 때
전통적 견해, 저는 아직 그 입장인데요. 전통적 견해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고 또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고 동시에 주님 재림할 때 남아있었던 불신자도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이 전통적 견해인데 저는 뭐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견해는 예를 들어서 아마 이광복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광복 목사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정결당하고 오직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만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민병석 목사님은 부활한 순교자들, 순교자들만 부활하고 잔존해 있는 성도가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학자들이나 저는 조금 더 전통적인 입장 그래서 모든 부활한 성도와 그 예수님 재림 때 남아있을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것에 제가 이제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민병석 목사님, 이광복 목사님도 그 외에 다양한 그 계시록의 해석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어떤 그 절대적으로 옳은 입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의 해석상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또 미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림을 하면은 주님께서 마귀를 붙잡죠? 마귀를 잡아서 무정에게 가두어 놓습니다.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1절, 6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무적에게 갇혔던 마귀가 한번 잠시 놓입니다. 놓이고 나서 이 마귀는 한번 더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있던 하나님을 그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남아있던 자들인데 그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한 번 더 반역의 전쟁을 펼치려고 하지만 주님이 정멸시킨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이고요. 그 이후에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짐으로 마귀의 영원한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 죽었던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을 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무슨 뭐 정죄의 심판이나 이거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당하고 그들 역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의 내용이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종 상태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바다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밤이 없으며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일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네.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놀라운 기쁨과 희락의 삶을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영원 무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최종 상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죠.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인데 지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 전에 들어가는 지옥은 음부, 예수님 재림한 후에 들어가는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제 이 둘째 사망의 상태인데요. 둘째 사망의 상태는 부활한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무섭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 이 술객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술하는 사람, 마술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영원한 둘째 사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제가 종말론을 결론 지었고요. 이제 남은 시간, 한 3, 40분 남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한계시록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는 쉽더라. 손 들어보십시오. 네, 한 분 손 드셨는데 네. 한 분 외에는 다 어렵다고 막 생각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네.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밝아지더라. 손 들어보십시오. 네. 오늘 이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들으셨으니까 좀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또 요한계시록이 쉽다는 느낌보다는 어렵다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간에 종말론이 밝고 행복하다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건지시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에 계시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렇게만 하나 결론 내리고 가시면 오늘 오신 보람이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편견이, 선입견이. 그 편견과 선입견을 누가 심어주겠습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편견, 이것은 마귀가 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성경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귀의 최종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최종적으로 패배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별로 자기한테 유익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패배자라는 걸 계속 계시록은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은 우리 사람들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마귀가 그만큼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보는 거죠. 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자꾸 세뇌를 시킨 겁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계시록을 뭐 읽지 마라. 마귀의 역사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워야 될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과 패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19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의 신랑이 오시는 거니까. 신랑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하러 정원하신 초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와 정원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소망, 기쁨의 소망, 즐거움의 기대, 대망을 하게 하는 책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 책을 어렵다고 무시하고 두렵다고 안 읽고 설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에 그냥 동조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고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책이고 그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책이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실 때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두렵고 겁나는 것으로 주신 적이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신 것은 읽어서 복을 얻고 들어서 복을 얻고 그 내용을 지켜서 복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을 어렵게 두렵게 이렇게 계시록에다가 이상한 막 안개를 거기 쳐가지고 뿌옇게 만들어 놓고 계시록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그 신화와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낸 것은 마귀가 자기의 종말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고 상대적으로 쉬운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록 목적이 뭡니까?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1장 1절 계시록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일, 그리고 재림 직후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본문의 성격은 연서죠. 연서.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적 입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6장부터 그 이후의 일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언으로 남아있습니다. 미래에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기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서가 맞아요.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도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상징법, 하나님이 상징을 사용해 오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만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1부, 2부, 3부, 3부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3부작이다.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어요. 그러면 1부는 뭐냐? 1부는 그게 그 계시록 1장 19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입니다. 3부작이에요. 그럼 네가 본 것이 뭐냐? 1장 부활하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 속에 계신 그리스도 1장에서 봤죠?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2장과 3장. 그 지상에서 지금 있는 일이죠. 천상에서 지금 있는 일이 뭐냐? 4장과 5장.
4장은 천상에서 4장은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1장은 네가 본 것, 부활하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일,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2부입니다. 2부. 그리고 3부는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죠.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6장부터 22장까지의 중심의 19장. 19장은 재림이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저는 대환란의 기간으로 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 재림, 20장 천년왕국,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될 일들을 지금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없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렇게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학식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여 해석하더라도 나의 해석이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게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만약에 나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의 해석이 옳다면 그 사람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계시록을 읽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서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충 아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 서론의 첫째, 요한계시록의 원저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원래 영감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고 그거를 기록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에서 98년경 그어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 보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계시록의 문학 장르, 문학 장르는 예언서라고 했죠. 예언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뭐죠? 선지서죠. 구약의 선지서가 다 예언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내려와서 그죠? 쭉 내려와서 말라기까지 그것이 다 선지서고 예언서인데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문학기법은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관련한다면 이제 다니엘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스가랴서 이런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재림을 다루고 있는 책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기록 목적은 계시록 1장 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 또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절은 아까 계시록 1장 19절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본 것 1장, 지금 있는 일, 지상에서 지금 있는 일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2장과 3장, 천상에서 지금 있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아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 4장 5장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인데 6장부터 18장이 대환란의 기간 그리고 19장과 22장은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이 계시록의 기본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혹시 가신 분이 없을 줄로 믿는데 그래도 가신 분들이 있다면 좀 아쉽고요. 오늘 남아계신 분들은 오늘 이 결론을 꼭 들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할 때 로마서는 논문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논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는.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비로 주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림체죠. 그림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로마서보다도 요한계시록이 더 쉽다. 오히려 로마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왜? 로마서는 논문이거든요. 그 로마서를 1장부터 쭉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려면 상당한 신학적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들어갈 때는 조금 느낌이 묵직하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보다는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를 읽을 때는 무슨 뭐 주요 등장인물 이게 없어요. 거기는 전부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계시록은 주요 등장인물만 파악을 해도 내용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뭐냐? 첫째, 거룩한 세력에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제 성령이라는 이 성령, 제3위인격인 성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 있죠. 일곱령이라고 하는, 그게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악의 짝퉁 세 마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악의 짝퉁 세 마리.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결하는 마귀, 예수님과 대결하는 적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대결하는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짝퉁 세 마리예요. 이 악의 짝퉁 세 마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참교회가 있습니다. 참교회. 계시록에는 참교회가 누구로 묘사되고 있냐면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는 예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해를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여자 누구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와 대결하는 거짓 교회가 있어요. 거짓 교회, 가짜 교회. 거짓 교회를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The Great Harlot or The Great Prostitute. 그게 큰 음녀 17장 거짓 교회인데. 큰 음녀 이 거짓 교회의 중심 세력은 당연히 로마 천주교죠. 로마 천주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로마 천주교와 나중에는 모든 종교가 다 붙습니다. 이슬람교가 붙고 불교가 붙고 힌두교가 다 붙어요. 그래서 종교의 통합 세력이죠. 모든 종교의 통합 세력. 이것이 바로 큰 음녀. 계시록 17장에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1장의 두 증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계시록 하면 많이 듣는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옛날에
그 여호와의 증인도 처음 이게 등장할 때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소란을 피웠는데,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저의 해석은 14만 4천은 참된 교회의 참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교회의 지도자들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과 열국과 방언과 그죠? 민족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는데 그게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 그 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두 증인과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두 증인과 대결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거짓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거짓교회 지도자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뭐 교황들 이렇게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참교회와 참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거룩한 쪽에 다섯 세력이죠. 그 다음에 악의 세력에서 마귀와 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와 거짓 교회의 지도자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가 계시록 사실은 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보다 마지막 부분, 이 8번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뭐냐?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와 비교해서 읽으면 된다.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출애굽기 상황에서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죠. 그죠? 애굽에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에서 악의 세력에 누가 있어요? 바로의 배후에 마귀가 있죠. 그리고 바로가 있고 또 바로 앞에서 바람잡이를 하는 박수 무당 술객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악의 세력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은 하나님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어요. 대결하는 거죠. 자, 그 대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에 애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 제가 질문드려요.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됐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남아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되지 않았어요. 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열 가지 재앙 중에 앞에 1번, 2번, 3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4, 5, 6, 7, 8, 9, 10 일곱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치는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 장자 치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나요? 아니죠. 장자 치는 재앙을
바로가 당하고 애굽인들이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유월절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그 그림이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쏟아 붓는데 일곱 인 중에 앞에 네 말이 나오죠. 그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팬데믹 걸려서 죽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배 안 고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근 때문에 배가 고파서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곱인 첫째 일곱인 중에 앞부분은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일곱 나팔이 오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교회에 쏟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세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됐지만 나머지 일곱 개가 해당이 안 된 것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영향을 받겠지만 특별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제안은 교회에게 부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제안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출 바벨론기. 한번 해보자. 요한계시록은 출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벌써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전 세계의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의 최후의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바벨론으로부터 교회를 출애굽시키는 출바벨론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컨텍스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전 지구적인 컨텍스에서 전 지구가 바벨론화된 상태에서 교회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록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 중에 일부가 해당이 되고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갔던 것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도 일부분만 교회에다가 나머지 대부분은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죠?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겁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까움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재앙을 일곱 나팔을 막 붓고 해도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두세 번 나와요. 그 계시록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 지금 일곱 가지 재앙, 일곱 나팔이 막 쏟아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겠지만은 그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멸망당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교회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아예 재앙이 교회에 내리지 않도록 차단해 버리시고 끝까지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며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대망의 기쁨으로 마지막에 대환란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우리 교회는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거나 이 계시록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나는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출바벨론의 역사인데 그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규모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출바벨론기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읽고 해석해 선포하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확인했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갑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죠. 또 뭐 이게 뭐 3차 대전으로 번진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거룩하게 잘 단장하고 그죠?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조금 쉬워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너무 뭐 준비가 잘 되셔가지고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우리한테 대적하고 막 다른 거 그냥 셀프는 버리고 폴리스 불러가 우리를 쫓아내고 교회들은 전부 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드리고 사실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질문하신 분이 그거 답을 다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피, 그 순혈, 그러니까 피의 순수성으로 볼 때 상당히 순수한 유대인이었죠. 이 혈통이.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48년에 이제 독립을 해갖고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혈통은 굉장히 더러워졌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유대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유대인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은 됐지만,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현재 이스라엘의 법률에는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기독교 복음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이스라엘은 반기독교 국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가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 아니면 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지금 그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그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로 경험해 오면서 아버지 부계 쪽의 그 개념보다는 모계 쪽으로 지금 자기 자손들을, 혈육의 자손들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상관없이. 그 얘기는 벌써 피가 엄청나게 많이 덜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뭐 유대인이라 그러고 본인이 나는 주다 그러면은 그걸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회복운동 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유대 땅에다가 본토에 귀환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제가 볼 때 어리석은 일이고 귀환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떨어져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아예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을 때 더 그들이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알리아라고 하는 그 운동에 혹시 여러분 중에 빠지신 분이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인 프로그램,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 네. In the New Testament. English로 대답해 주세요. 아, 한국말 이해 못 하세요?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But your question is what? Just to tell me again. So you mean who did Paul want to kill? Yeah. Ah, okay, okay. Was it disciples or was it? You know, the answer is very simple. So Paul wanted to kill all the Christians who are, you know, who converted to Christ right after the Pentecost. So Acts 2, chapter 2, right? Acts chapter 2 talks about the Pentecost and then the Holy Spirit came and the Holy Spirit was poured upon the church in chapter 2. And then in chapter 7, Deacon Stephen was martyred, was killed, and Saul was there in agreement with people who tried to kill Stephen. Right? So between chapter 2 and chapter 7 of the Acts of the Apostle, we have a lot of conversions. Many people begin to believe in Jesus. Okay? So between chapter 2 and chapter 7, we have a lot of conversions. So Paul wanted to, before he became Paul, Saul, he wanted to kill the only Christians, including Deacon Stephen. Okay. So Stephen, was he one of the disciples, or was he just one of? He
He was not one of the original 12 apostles. No. He was especially called by Jesus. Okay? So we have original 12 apostles. And one of them was Judas Iscariot. He betrayed Jesus. And Matthias was added. So we have 12 apostles. This is fixed. And in addition to these 12 apostles, we have the apostle Paul. He was added to the original 12. Okay? Yeah. Yeah, thank you. Yeah,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대망과 열망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간절히 교대하고 사모하는 신부들로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잘 자신을 단장하게 해주시고 또 장차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Gracias.